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며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진 우리의 혼으로는 정신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인 나의 영만이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며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22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것은 새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옛 본성과 옛 자아와 새로운 본성과 새 자아가 서로 싸우면서 점점 더 옛적 것이 사라져가고 점점 더 새 것이 많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늑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늑대 인간이 되었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점점 더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몸으로만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전히 바뀌지 아니한 행동과 습관과 말과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를 늑대인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사람, 진짜 나는 바로 나의 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생명과 본성이 있었고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고 장사 지낸 바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진짜 나, 나의 영의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바로 앞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고 제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신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었고 실패와 죽음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었듯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하향평준화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종족이며 제사장의 종족이며 왕의 종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십시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만지며 도둑질할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다뇨.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낳으셨다뇨.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다뇨.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뇨. 지혜롭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